주시죠. 네, 여러분 사랑스러운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상큼한 여덟 소녀 위키미키의 첫 무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위키입니다. 와, 정말 상큼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잘 봤습니다. 이 페페 콘서트가 또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콘서트잖아요. 저기 지금 뒤에 보면은 반려동물. 그쵸,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무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공원에 보면서 강아지들도 우리 위키미키 무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리 위키미키 멤버들 중에서는 반려동물 키우는 멤버 있으세요? 저랑 네. 여기 이나가 네,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네. 유정 씨는 어떤 동물 키우세요? 저는 지금 강아지 세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키워서 지금 10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외동딸인 저한테 되게 많이 언니 같고 동생 같고 되게 그러면서 위로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야, 세 마리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까지요? 네, 그렇죠. 이야, 그렇습니다.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위로가 되죠, 힘이 들 때. 네. 맞아요, 반려동물은 또 한 명의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리나 씨는 어떤 반려동물을 키워요? 저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누룽이라고 치와와인데요. 누룽이요? 네. 희한해요. 아, 노란 색깔 누룽지 같은 색깔이어서 누룽이에요? 색깔이어서 누룽인데. 네. 제가 키운 지는 이제 한 3년? 4년쯤 됐는데, 이제 연습생 때 되게 힘들었을 때 좀 지친 마음을 되게 잘 달래준 대답을 잘해주네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힐링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참 우리에게 우리가 주는 사랑보다 항상 더 큰 사랑을 돌려주는 게 반려동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도현 씨는 반려동물은 키워본 적은 없었어요? 네, 저는 한 번도 키워본 적 없어요. 이렇게 반려동물과 같이 공연도 보고 산책도 나오는 가족분들을 보면 또 반려동물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유정이네 집에 전 놀러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복순이랑 복실이랑 복만이랑 저는 아직 그 고양이 복근을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네. 그 강아지 세 마리들이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어쩔 때는 되게 웃기기도 하고 그 친구들 때문에 되게 행복한 시간을 저도 같이 보냈어서 한번 키워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네, 저는 아직 그런 연기가 아직 안 나가지고요. 그렇죠. 또 그런 자신이 있어야 끝까지 그렇죠. 반려동물과 그렇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자, 우리 위키미키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좋은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위키미키와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도현씨가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드릴까요? 네, 저희 위키미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반려동물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껴주시고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위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사랑을 그 친구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도 네네. 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키미키의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관객들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소통이 되네요. 우리 관객분들 하는 목소리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앞에서 다 들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소박하지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야기도 소통도 소리 따 나도 그 외국에 맞다 이상